창의군의 영수 전봉준. 창의군 몰라도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전봉준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일본 도적놈이 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가보냐 논산에서 삼가 드립니다. 예, 전봉준이 올렸는데 전봉준 하면 바로 나오죠. 예, 동학 뭐 최근에 뭐 주식 관련해서 동학 개미 운동도 뭐 합니다만은 예, 동학 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보기가 참 어이가 없어요. 아까 전에 그 10번도 그랬습니다만은 베트남 전쟁 이때 왜 나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안시성 전투 이거 고구려 때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산도 대성 임진왜란입니까? 이 임진왜란 때 이야기고 인천 상륙작전 6.25잖아요. 이거 보기가 진짜 이거는 아무리 틀리려고 해도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우금치에서 일본과 전투를 벌여서 어떻게 보면 이 우금치가 마지막 전투였는데 대패했죠. 그러면서 동학 농민 운동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가락지를 빼서 무슨 운동에 앞장서자. 가락지를 빼서 네, 나라 빚을 갚을 수 있는지에 따라 국권이 달려있다. 예, 바로 나오죠. 예,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대구에 가시면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고 여기에 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IMF 때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예, IMF 때 이렇게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또 IMF 빚을 갚은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가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예, 요건 조금 그래도 예, 역사 문제답습니다.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 예, 이거 뭐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치안유지법 이거 일제 강점기 이미 들어가서 이야기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아 얘 또 너무했네요. 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예 건국준비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예, 대한매일신보 예 국채보상운동 양기탁이라는 인물도 생각이 나죠. 예, 이렇게 이들이 주도가 되어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제 탄압으로 실패를 하게 되죠.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예, 조선책략이라는 그 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개화정책이 추진되니까 예, 위정척사운동을 하던 이 이만손 등의 그런 유생들이 영남 만인소, 그러니까 만명의 그런 선비들이 함께 소를 올린다. 그러면서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게 됐죠. 예, 13번도 조금 역사 문제답습니다. 미출신 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조약서를 들고 궁궐에 들어와 서명할 것을 강요했는데 완전히 불법으로 협박해서 체결한 말도 안 되는 예, 조약의 그런 효력도 없는 그런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했다. 너무 쉽죠? 을사늑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을사늑약 언제 일어났죠? 예, 1905년이었습니다. 병사들을 동원해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가부를 결정하고 위협하는 가운데 보면 볼수록 너무 화가 나요. 정말 이게 어떻게 조약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자 볼까요. 강화도 조약 1876년 되겠습니다. 제1차 가부개혁 시작 1894년이고요. 대한제국 수립 189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한 것이 이것이 여기서부터 10년 뒤인 1907년 그래서 마지막 황제인 순종황제가 이때 즉위하게 되죠. 바로 이 사이에 을사늑약이 1905년에 체결된 조약이었습니다. 정답 4번 라가 되겠고요. 국권 피탈 1910년 되겠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고종황제가 이준열사 그리고 이상설 이휘종 선생을 보내서 네덜란드의 헤이그로 보내서 국제평화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결국 이 여러 국제사회 반대로 회의에 참가하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황제는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예,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일제 강점기로 들어왔는데요. 경성의 동포들에게 고함 땅이 진동하도록 만세 삼창을 소리쳐 부르자. 그리고 이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제 파리 강화위에서 민족 자결주의, 이 민족의 운명은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창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 또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운동이. 벌써 뭐 이미 감이 오실 분들은 다 오셨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 이야기를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 직후였고요. 이 해가 바로 1919년, 예, 기민년 나오죠. 예, 1919년. 3월 1일 바로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1 운동에 대한 설명 찾으면 되겠죠. 통리 기무함문 설치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뭐 강화도 조약으로 처음 우리가 개화하면서 한 거고요. 4.13 호원 조치 이거 뭐 전두환 때 이야기죠. 말도 안 됩니다. 3.15 부정선거 이승만 때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요구한 저령도 조차를 반대했다. 요거는 예, 일제강점기 이전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일제가 자 3.1운동으로 전국이 예, 들썩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줬던 아주 대단한 사건,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3.1운동이 있고 나서 일제는 이제껏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 통치를 자행했는데 예, 아 이대로는 안되겠다. 통치 방식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총독도 갈고요. 예, 바로 문화통치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앞서 문제에서 시대가 조금 더 지났습니다. 앞서 3.1운동은 고종 황제가 승하하면서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일제는 더욱더 감시를 강화하겠죠. 7년 뒤에 1926년에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6월 10일에 만세 시위를 전개했죠. 하지만 예, 일제가 더욱더 감시를 철저히 했었고 결국 사전에 발각돼서 3.1운동 때만큼 크게 벌어지진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예,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 자, 뭐 설명 다 하지 않겠습니다. 예, 광주지역 학생들 나오죠. 광주 학생 운동이 되겠습니다. 광주 학생, 예, 정확히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3년의 차이가 나지만요. 항상 26년에 60만세운동, 또 29년에 광주학생운동 항상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시험 문제도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가나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볼까요? 예, 신간회가 결성됐다. 일단 정답 1번이에요. 왜냐하면은 광주학생운동 때 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보내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자유시 참변 1921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독립군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되겠는데요. 예, 남북 협상이 추진됐다. 뭐 이때 일제 강점기인데 남북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유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 강점기 이전의 이야기였죠. 궁극기문서 역시 일제 강점기 이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간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미추진 사건을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예 김구를 보호하였는데 뭐 일본과 전쟁을 결심하지 않은 김구를 보호하지 않은 것은 어렵습니다 하고선 예 그냥 얍삽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들 구미에 따라서 사람 목숨을 뭐 보호하다 말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김구가 단원을 보내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 자, 무엇일까요? 보시면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보면 이게 폭탄 던졌던 여러 그 열사들 생각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예, 윤봉일이죠. 예, 매헌 윤봉일 선생 되겠습니다. 홍콩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는데요. 자, 이게 뭐 윤봉일 맞아 싶어도 지금 다른 보기들이 말이 안 돼요. 예송을 전개했다. 이거 조선 18대 현종 때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지금 일제 강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성순보 이제 우리나라 개화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신문을 발행했던 거고 관민공동회 이거 독립협회 이야기죠. 다 일제 강점기 이전 이야기들입니다. 청해 선진 문물 수용을 주장했다. 이것도 뭐 처음에 뭐 개화운동 뭐 이거 할 때 그때 이야기겠죠. 예, 윤봉길 단원으로 활동한 거 일제 강점기 이거밖에 없잖아요.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자,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이 시기, 예, 뭐 1930년대, 40년대 정말 우리 민족이 수탈당하고 고통당하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요. 이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 보겠습니다.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했다. 예, 우리는 황국 신민으로서 하는 예,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외우게 했었던 시기 1번 되겠습니다. 자, 이걸 모르더라도요. 밑에 보시면은 또 말도 안 되는 보기들이 있습니다. 구주 오소경? 이게 통일신라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나오는데 통일신라가 보기로 나오고 홍범 14조 이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홍범 14조 예, 이게 갑오개혁이죠. 홍범 14조로 시작된 것이 갑오개혁 이야기고요. 영정법 이거 인조 때 이야기입니다. 노급을 폐지했다. 예, 이거 신라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이야기 되겠죠. 다른 보기들이 너무 많이 말이 안 되니까 정답을 바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의무와 권리 지금 말씀하십시오. 미소공의에서 뭐 이렇게 질문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대략 보면서 이게 이 시대쯤 있었겠다라는 것만 집어내면 됩니다. 예, 헌의6조 아까 전에도 뭐 독립협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예,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했었던 6개 항의 국정 개혁안이 되겠습니다. 예, 일제 강점기
이전에 예, 이야기였죠. 예, 개성공단 조성이 합의됐다. 개성공단 이거 말도 안 되는 보기죠.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신탁통지 실시 문제가 논의됐다. 맞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었죠. 이걸 모르더라도요. 예, 4번 아까 전에 문제에도 나왔었죠.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황제가 물러나게 됐는데 이때 파견됐었던 분들이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세 분 되겠습니다. 예, 창조파와 개조파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파벌이 되겠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하면은 신탁통치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시기 볼까요? 유신독재 연장인 군부독재 맞서 투쟁하고 있는 예, 광주 민주화 운동,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우리 역사에 굉장히 또 아픈 그런 기억이 되겠습니다. 예, 전개된 시기 5.18이니까 1980년 되겠죠. 자 아까처럼 또 시대를 한번 이렇게 골라볼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이고요, 6.25 전쟁 50년이었습니다. 4.19 혁명 60년이었고요. 삼성계 69년이었습니다. 박정희 때였죠. 예, 12.12 군사반란 예, 1979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10년씩 떨어지면서 나오는데 6월 민주항쟁에서 6.29 선언으로 예, 전두환 정권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죠. 87년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예, 전두환의 폭압정치가 시작됐었던 1980년 5.18 때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지막 문제 20번 되겠습니다. 예,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남과 북은 유엔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했다 뭐 나오죠. 예, 남과 북이 유엔 동시 가입한 거 예, 노태우 정권 때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몰라도요 밑에 보시면은 너무 어이가 없다 싶을 정도의 보기 드립니다. 당백전 발행했다 이거 흥선대원군 때 이야기고요. 도병마사를 설치했다. 예, 도병마사 설치 이거 고려 초기의 일입니다. 그는 예, 흥선대원군 때 일고요. 예, 이거 고려 초기의 일이고요. 고려 노비 안건법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고려 4대 광종 때 이야기고요. 뭐 대마도정벌 예, 이종무 뭐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도 나오는데 예, 이거 조선 태종 정확히는 세종 때죠. 세종 때였는데 예, 이때 아버지였던 태종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 일단 용어만 봐도 바로 답을 집어낼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문제를 만들면서 좀 너무 어렵게 만들기 그렇고 쉽게 만들려는데 그냥 보기가 할 게 없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한 거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무튼 지금 언론에서 많이 욕을 먹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쉽게 풀어봤죠. 대체적으로 모르는 보기가 있더라도 정답 자체를 확실하게 짚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보기들이 전혀 헷갈릴 수 없는 정말 뭐 계속 설명했지만 동떨어진 시대의 보기들을 주고 있어서 역사를 좀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도 뭐 한국 사람으로서 이 정도 역사 지식은 갖고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시험을 통해 기량을 펼쳐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 겨울을 통해 여러분들 인생에 더 멋지고 화려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가득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왕조중심 꿀국사 구독, 좋아요 누르고 보시면서 우리 역사에도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시면 좋겠네요. 저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재미있는 역사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뿌리였습니다.